이번 작업을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지만 최우람 작가님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 안으로 또 깊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주 안에 있는 작품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무서움, 공포감 이런 것들이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시작점을 어디로부터 가져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처음 딱 들어와서 어떤 영감이 딱 이렇게 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느꼈던 감각들을 먼저 좀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존재했으면 하는 소리, 몸짓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을 했고 이 작은 방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이 방주를 보고 나는 어떻게 항해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물음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작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어떤 관객과의 거리, 관객과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르고 음향에서부터 조명에서부터 정말 다른 차원으로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작업이 그냥 일반적인 미술관이랑은 또 다르게 미술 작품 자체에서의 움직임과 가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안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원탁에서의 움직임은 최우람 작가님께서 머리를 놓으면 움직인다라는 해답을 주셔가지고 아, 그 시작점을 딱 아,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저희가 방주를 매번 와서 리허설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무용수들이 연습실에서 또 연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습을 하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방주의 움직임을 저희가 이해하고 그 타이밍을 맞춰서 무용수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던 점? 네. 이번 작품에서는 최대한 움직임을 넘어서지 말자였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움직임이 되자 그리고 음악이 먼저 앞서가지 말자 일단 공간을 좀 타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얼만큼 그 공간에 어울릴 수 있는가에 좀 초점을 두고 네,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 하면 자연스럽게 울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래서 한음을 길게 뻗거나 아니면 어떤 숨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봤고 방주에서는 특히 이제 타악기, 쇠악기로 많이 이제 연주가 되는데 그것들조차 뭔가 뭐 현란한 어떤 스타일을 연주하기보다는 그 악기가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좀 발현해보자 이런 식으로 작업했습니다. 움직임을 통해서 한음 한음 더해지면서 우리가 보여줄 것은 결국 하나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